오늘 이제 보르도가 사실 이번 시즌에 거둔 이 4승 10무 14패 그러나 무려 외순 8골의 실점 최다 실점 팀인데요. 그리고 보르도 입장에서는 경기를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11번의 사바니에를 네. 꽁꽁 묶어줘야 됩니다. 자 경기 전에 지금 경기에 좀 지장을 좀 줄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지금 전혀 화면 오른쪽에 그 진영은 이제 보이질 않는데 홍염이 아니라 네. 거의 녹염인데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홍염 이제 빨간색 연기에 좀 지나가는데 지금은 네 녹색 연기가 지금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보르도의 다비드 기용 감독입니다. 아마 착잡함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A매치 브레이크 이전에 승점 3점을 좀 따고 좀 휴식기를 갖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자 황의자 선수의 모습입니다. 앞서서도 김동완의 소리한 말씀대로 감독이 진단하기에 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에 조금 더 그 경직돼 있는 그런 이제 플레이가 좀 안타깝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사실 황의조 선수가 이제 두 자리 숫자 득점 최하위 팀인데 두 자리 숫자 득점을 놓고 있는 공격수예요. 네, 그리고 이 경기를 마치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에서 이제 9차전이죠. 이란 네. 경기를 또 와야 되고 아랍에미리트를 또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 일정이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냐 체력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비드 기용 감독은 오히려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좀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네. 다시 한번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네,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 경기 시간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 현지 그 보르도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킥오프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한 1분여가 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홍염 때문에 경기 진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도 안 보여요. 네. 관중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자 보르도 홈팬들이 피운 그 홍염이 운동장을 뒤덮었습니다. 몽펠리에의 달로리오 감독의 모습 희미하게 보입니다. 점점 홍염이 좀 짙어지는데요.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변화를 네. 갖고 있어요. 자 보르도의 홈팬들 정말 이 홈팬들의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무랄 수가 없는 그러나 역사와 전통의 보르도가 지금 최하위에서 지난 시즌은 결국 이제 재정 압박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수뇌부가 바뀌었고 이번 시즌은 결국 감독 교체까지 이뤄내면서 탈출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강릉권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네. 마음이 이제 팬들이 정말 오늘 정말 이 굳은 결의를 가지고 온 거지요. 자, 아직까지 경기 킥오프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드리운 홍염 연기 때문에 경기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네. 이런 그 팬들의 기세에 선수들이 화답을 해줘야죠. 네, 감사의 또 표시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팬들의 어떤 그 열정이거든요. 길라보기가 네. 이 영입되면서 약간은 이제 플레잉 코치 같은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네. 팀의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길라보기. 훈련 때도 계속해서 뭔가 지시를 많이 하고요. 네. 자, 그러는 이제 경기 진행에는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도 뭐 성대 선수 이렇게 잘 안 보이겠는데 저희들도 위성을 통해서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전혀 선수들 식별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곧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 지연이 되는 이유 자, 운동장을 가득 지금 이제 홍염이 메워서 시야에 그 방해가 있었고 이제 곧 킥오프가 되겠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네. 이 그러니까 선수들도 뛰지만 이 보르도의 이 홈 서포터스들의 저 열 홍염은 계속 피어집니다. 네. 네. 경기 진행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절실함도 있겠지만 네. 뭐 답답함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팬들로서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어떤 의미에는 뭐 질책일 수도 있겠고 응원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 정도 시야 확보는 됐는데요. 그만큼 이 보르도 이 클럽 팀이 뭐 100년이 넘는 역사이고 대단히 어떤 그 이 프라이드가 강한 클럽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리그 우승도 6번을 했던 팀이고요. 또 질비한 이 스타 플레이어를 참 많이 배출해낸
그런 이제 클럽 팀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뭐 선수들이 다 거쳐갔었죠. 그러나 이번 시즌은 지금 계속해서 최하위에 강등 6위에 머무르고 있는 보르도. 겨우 승리는 4승밖에는 없고 무려 외순 8골. 유럽에서 많은 클럽 팀이 있지만 이제 시즌 최다 실점을 하고 있는 불명예를 현재 안고 있는 보르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르도 하면 지네딘 지단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고요. 자, 경기 킥오프가 이미 5분 전에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킥오프 되질 않고 있습니다. 팬들의 그 마음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조금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네. 지금 계속 관중석에서 서포터석에서 지금 홍염이 피어지고 있어요. 호흡적으로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주심이 이제 자 선수를 지금 하는데요. 네. 자, 선수들을 다시 모두 불러드립니다. 철수를 주심이. 이제 경기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경기 감독관하고의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게 오히려 사실은 보르도에게는 선수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고 몽펠리에게는 약간 이제 흐름이 깨질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킥오프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는 그것도 홈팬들이 피운 홍염 때문에 경기 진행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위성생중계로 물론 이제 약간의 그 홍염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경기가 약간 되는 것 지연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운동장에서 철수요 하면서 이것은 처음인데요. 네. 자, 지금 완전히 운동장에서 빠져나가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보르도 중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흔하지 않은 상황이죠. 헤라르도 로페스 이 회장이고요. 구단주죠. 보르도에. 그만큼 이 보르도 팬들의 그 간절함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구단 수뇌부들에게 뭐 좀 더 잘해달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르도와 몽펠리에는 지금 경기 진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홍염 때문에 경기 진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잠시 경기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